오케이. 그래. 자, 어디 보자. 이게 화면이 괜찮아요. 얼굴도 보여주지 그래. 아, 예. 그래. 자, 오케이. 오늘은 그 미리 얘기했듯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PBL 보고서 이제 중간고사 PBL 보고서 때는 3월 PBL 보고서보다는 훨씬 더그 저기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 다 알았으니까 메이 PBL 보고서는 비교적 전보다는 다 잘했어요. 근데 제출하지 않은 학생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늦게 막 그냥 엉터리로 해서 제출한 학생도 있어. 마지막에 통과는 예. 이제 해야 된다. 이제 남은 거는 남은 거는 파이널 PBL 보고서가 남은 거죠. 그리고 파이널 PBL 보고서에 이제 그동안 한걸다 담아서 내는 게 여러분들의 기말고사가 되는 거고요. 예. 자, 이게 테이크홈 이그잼 역할을 하는 거야. 거기에는 테이크홈 이그잼 1, 2, 3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3장까지 내용은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지금 4장 배우고 있으니까 4장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 답변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알아야 되겠지? 인공지능이 이제 그동안 앞에 배운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서술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PCA니까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찾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디멘전 리덕션 해서 실제로 컴퓨터가 이제 그걸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그 중간 과정을 줄여줘야지 그게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가 빠른 시간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야지 그게 적절하게 우리가 답을 줄수 있지. 컴퓨터가 지금 질문했는데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답을 주면 그러면 아무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수학이 바로 그렇게 가능하게 할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운 거지. 그래서 싱귤라리티 컴포지션을 배웠고 그리고 또 그래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를 배웠고 그리고 이제 통계학 내용들을 배운 거죠. 분포도 배운 거지.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용되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코릴레이션 메이트릭스, 코베리언스 메이트릭스, 코베리언스 메이트릭스를 만드는 것을 그래서 배웠던 거고, 그리고 그것이 싱귤라빌리티 컴포지션을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찾는 거. 그렇게 해서 그걸 중심으로 분석을 하면 팩터가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있어도 실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앞에 100개, 50개의 팩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대개 그거에 대해서 주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그 앞에 중요한 프린시플 컴포넌트에 기반하면 된다는 것을 기반적으로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을 대신 해주는 게 머신러닝들이 해주는 거고, 거기에 쓰이는 이제 그키 아이디어가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그 과정에 이제 행렬이 어떻게 사용되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면 대충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동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겠죠? 하고 그 다음에 문자 인식 앱리스트는 우리가 미리 이제 그 제3회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대개 그런 것들을 자기 전공에 적용해서 전공에서 보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다가 적용을 해봐서 어차피 알고리즘은 다 이해됐고 코딩은 다 제공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실제로 돌려보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사실 그것들을 공유해서 배우는 것까지가 이 일문 한 학기에 사실 많은 내용을 배운 거지 많지만 그냥 대충 그게 어떻다는 것만 이해시키는 게 골이지 그거를 무슨 뭐 외워서 뭘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죠 뭘그 저기 우리 정보는 이미 다 도제에도 있고 또 웹에도 있고 또 실험실도 다 있고 코드도 다 제공했으니까 필요할 땐 그걸 사용해서 연습 문제 그렇게 저기 마지막에 자기 전공에 한번 적용해 본것 같이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이제 적용하면 되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어드밴스 코스에서 이제 배우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실제로 정부가 인공지능에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건 알죠? 새 잡이 지금 잡이 계속 없어지잖아 로봇이 다 대체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대체해서 새로 잡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 대개 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쪽에서 그것을 잡이 새 만들어져야 되고 그쪽에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기 전공, 모든 전공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쪽 분들 여러분들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저기 K-MOOC 교육부에서 공고한 거 봤죠? 예능에서 K-MOOC 선정된 거. 네, 확인했어요. 봤어요? 방금 봤는데, 인공지능 과목 여러 개 중에 이 과목 선정됐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 우리 과목도 선정됐어. 그렇게 됐고, 그 성대가 8개 중에서 3개가 성대가 된 거야. 그때 보도자료 그때 주신 거 그거죠, 이게 지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리드하고 있는 거야, 그런 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새로운 과목이 그러니까 좀, 저기, 쉽, 그러니까 쉽, 그러니까 옛날에 선임대수학 배울 때 하고 지금 이거 배울 때 하고는 어때? 근데 아까 좀 선형대수학 할 때보다 좀그뒤좀 뒤로 갈수록 약간 한 열심히 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근데 지금 곰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하면서. 근데 선형대수학은 이제 좀 코딩, 약간 거의 코딩보다는 이제 선형대수학 학문 자체에 이제 포커스가 가 있는데, 제가 이거 인공지능 기초수학 이거 하면서 처음에는 좀 선형대수학 했듯이 약간 좀 학문 자체 포커스를 두다가, 그때 아, 그렇지. 그 증명하거나 그런 거 신경 썼지? 막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학문 자체 그것도 엄청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좀 코딩 해갖고 좀 적용 그좀 어플리케이션 하는 쪽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 과목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면서, 그러면 이거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해가야지 하면서 좀 고민하면서 좀 주저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갈수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이전 같이 해야 될지 또는 이 방법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걸 고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 성향 같은 경우에는 뭐 증명 같은 거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해갖고, 개념 간의 연결고리 같은 거좀 숙지하고 그런 거를 좀 파고드는 스타일인데, 이 과목 성격하고는 이제 조금 약간 동떨어진 성격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선형대수학하고 하면서 밀어붙였던 그게 좀, 그래서 약간 이거를 이렇게만 접근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뒤로 갈수록 약간, 뭔가 Q&A 같은 데 올리고 하는 거에 있어서 좀더 주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세이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파이썬이나 C랑 굉장히 비슷해갖고, 그나마 좀 많이 다뤄본 코딩에 대한 거라서 바로바로 곧잘 이해하고 그랬는데, R에 대해서는 아직 좀더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치? 그래. 근데 우리가 이번에도 겪어봤지만 우리가 하는 접근 방법이 언어를 가리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걸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 통계 따라 하기는 어땠어요?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개념 주신 거 자체는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에다가 이제 거기서 좀 이제 뭐그 변수가 이제 2개 이상으로 늘어난 거나 뭐 그런 것만 좀더 익히면 돼갖고,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그렇지. 그렇게 외워야 되는 것들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좀 그러니까 R 언어를 에 대해서 좀 약간 괜히 좀 겁을 먹었던 것 겁을 먹어서. 같아요. 언어가 문제는 사실 아니었고, 그냥 이런 거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들을 오히려 쉽게 외울 수 있지 않았어? 글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면 되고, 분산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이제, 표를 그리려면 이렇게 구하면 되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초반부에는 이제, 궁금한 거 생기면 바로바로 막 Q&A 질문 올리고 하면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제저 혼자서 질문하고 막 하는 거보다는 남들이 어떤 글을 올렸는가 하는 것도 좀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남들이 어떤 걸 올렸나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도 좀 달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해갖고 남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면서 파이널라이즈 시킨 것도 있고 한데, 근데 그 중에 이제 뭐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공한 학생들이 좀뭐 파이썬이나 R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해한 거를 정리한 그걸 올린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뭐100% 이해하는 건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수업에서 이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코딩하면 된다, 저런 케이스에는 저렇게 코딩하면 된다 하고 이제 예제별로 올라가 있던 거를 이제 한번딱아그 이런 케이스에는 이런 코딩을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면서 그 학생들이 그 개념을 정리해서 올려주는 게좀 좋았었어요. 그래. 지금 이제 그래. 그리고 다른 과목들은 어땠어? 이번에. 다른 과목들은 글쎄요, 지금 막그 졸업 필수 과목들 뭐 준비하고 하는데, 아, 졸업해야 되는구나, 정말. 예, 이번 학기 근데 어수선했지?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다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집에서 그한 번씩 실시간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장 강의로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스스로 좀 나태해지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 예. 그렇지. 그게 이 사이버 강의는 정말 다르지. 그 다른 과목들은 그랬는데 그중에서 잘된 과목들, 그러니까 아주 더 좋았던 과목은 어떤 게 있었어? 그런 과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나아진 건 없고 모든 다른 과목도 그렇고 다 여분이 힘들기만 하고 도움이 별로 안 되고 뭐 그랬던 건가? 장점은 뭐였고 단점은 뭐였어? 장점은 이제 그 장점은 제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하면은 그 괜히 그 앞에 까딱 이해 안 되거나 놓치면은 돌아갈 수 없잖아요. 아뭐 근데 기존에도 와이캠퍼스에 그런 그 기능이 있긴 했는데 근데 기존에는 좀 아쉬웠던 거는 어떤 강의는 강의 저장을 해줄 수 있는데 어떤 거는 교수님들이 강의 저장 없이 그냥 오프라인 강좌라면서 저장되는 강의가 없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못 들으면 그냥 놓치고 지나가면서 혼자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더 이제 몇 배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다 이제 저장이 돼 있었고 모르면 다시 그거를 곰곰이 천천히 돌려보면서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도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예. 다 있으니까. 그거 좋았는데, 이제, 뭐, 단점을 꼽으면 아무래도, 그, 약간, 수업을 듣는 시간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유는 늘어났는데, 자유가 늘어난 만큼, 그거를 자기가 계획해갖고 그 시간에 들어야겠다 안 하면은, 좀, 중구난 방식으로 막 밀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안 잡으면 뒤로 갈수록 더 뭔가 걷잡을 수 없어지는 그런 것도 좀 있어서. 그래, 이렇게 거쳐서 이제 졸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이 있겠네. 예. 글쎄요, 그좀 아니면 그러니까 이 조금 보완하면 오히려 이제 오프라인 이상의 기대를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이제 강의 형태들은 약간 9주, 만약에 9주차에 이제 뭐 화요일, 목요일 수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화목 수업 다 9주차 일주일 동안 들을 수 있게 열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학생들이 아, 뭐 일주일 들을 수 있으니까 뭐 9주차 마지막에 몰아듣지 뭐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그날 들을 수업은 그날 들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면은 좀더 약간 아, 미리 듣지 친구들이 않게? 아, 막 미리 듣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화요일 해당되는 수업이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이나 월요일부터 열어주긴 하는데 화요일에 해당되는 수업이면 이제 수요일까지 넘겨서 듣진 않게끔.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그 수업 시간으로 맞추게. 예, 그렇게 하면은 좀더 이제 학생들이 좀 규칙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 미뤄도 다 모든 과목이 다 주말까지 듣게 하니까 그냥 예. 지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뭐딴거 하다 하고 그냥 몰아서 할래니까 그냥 항상 틀어만 놓지 집중해서 듣지 못하는구나. 예.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시간 강의나 이제 그게 아니다 보면은 그 시간에 아무 뭐, 그 지금 뭐일 생겼으니까 잠깐 나갔다 와서 나중에 듣지 하다 보면 좀 그게 또 예. 컨트롤하는 게더 중구난방이 돼버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서 예, 그 어떤 강의에 대한 수강 마감 기한을 이제 그 강의 듣는 날 자정까지라든지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했었어요. 아, 그날 자정까지. 예. 좋은 그리고 생각이네. 예, 뭐 지금 이번엔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전면 온라인 수업이었는데 뭐 다음에 또 이런 게 듣는 상황이 또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면은 그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PBL 보고서 한번 같이 볼까? 내가 제출한 거뭘 고쳐야 될지 내가 조언을 좀 줘야겠지? 비밀 5월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누락시켜 돼갖고 좀 5월은 좀 지금 그때 주신 거 지금 다시 보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그게? 거기 처음에 페이지 설정 F7번에 그 페이지 설정 들어가면 뭐 F7. 여백 얼마 주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거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 그런 건 그거를 전혀 중요하지 않아. 소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이 양식을 주면 다그잘 거기에 잘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 자기가 친 게. 어떤 사람은 국어고, 어떤 사람은 이미지고, 어떤 사람은 또 뭐고, 뭐.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준 거야. 그렇게 주다 보면은, 아, 자기 이렇게 할때 어떤 사람이 잘한 게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게 몇 개가 잘했지만 다 약간씩 다르게 잘하는 게 있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참고로 자기가 그중에, 아, 이거, 그 모델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 선택해서 내가 합칠 수도 있잖아. 그래.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 거를, 자기 내용을 그 형식에 맞춰서 만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편해지잖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쭉 파이널은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자기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걸 거기에 다 집어넣을 수 있지. 그치? 그렇게 해서 만든 파이널 보고서가 되면 그걸 발표할 때도 굉장히 편해지지. 그치? 그런 의도였어.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박스에 다 담을 그 다양한 학생들, 특히 지금 이거는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잖아. 전공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그리고 또 니드가 또또그 저기 그 자기의 그 니드가 또 다르잖아. 서로가 다 자기가 원하는 골이 다르잖아, 골이.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한테 맞는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게 맞다고. 앞으로 교육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왜냐면 그냥 보통의 지식은 다 널려 있잖아, 웹에. 그리고 동영상에, 유튜브에 다 있잖아. 근데 그중에서 그걸 추려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걸 콘텐츠로 만들어서 거기서 새로운 지식을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하지. 어디에 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다. 근데 남의 노트 보면은 그건 남의 지식이지 자기가 만들면 자기 지식이 그치. 남의 다르잖아요. 것들을 근데 안 보면 시야가 안 트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 한도에서 불편하다 불편하다 이런 식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맥히고 저렇게 하다 보면 저가 맥히고 그래서 성장을 못하지. 근데 비슷한 거를 같이 하면서 어떤 애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어떤 애는 저런 식으로 해결하고 이런 걸 여러 개를 보면
그러면 전체 그림이, 그러니까, 아,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하니까 더 좋구나. 저렇게 하는 게 좋구나 하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그 자기 모델을 만들 수가 있지. 황인성군 환영해요. 자, 오늘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먼저 1대1로 지금 필요한 것들, 이제 파이널,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 13주고, 아니 우리가 이번 15주 과목이 다음 주가 14주야. 그 다음 주가 15주야. 그러면 바로 종강이야. 그러고는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 기말고사가 특폼이그잼이니까 그 주에 하루가 시험이 되는 거라고. 그날 시험 문제 즉시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2주밖에 안 남았어.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 파이널 TV에 이제 어떻게 마무리 짓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네한테 신재율 군은 지난 보고서들 메이 PBL 보고서는 잘 했고, 그다음에 자네가 제출한 이후에 내가 Q&A에 올려준 것들 밑에 늦게 제출한 학생들 거 그런 거. 그러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약간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데도 있는 거야. 뭐 여기 전공 보면 뭐 예술하는 친구도 있고, 언어 뭐 프랑스 언어학과 학생도 있고, 그리고 뭐 사범대학 학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이제 고려하는 건데, 어쨌든 그 다른 학생들 거 내용 참고되는 내용에다가 그걸 자기 신재일 군 보고서에 집어넣어. 거기다 그리고 코멘트를 그냥 달아. 그러니까 파이널라이즈 시키듯이. 파이널라이즈 할때 이제 파트 4 부분은 파트 4 부분은 Q&A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라고. 왜냐면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잘못 알았는지 바로 옳게 알았는지 또는 빠뜨리는 게 뭔지 정도는 서로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게 필요하니까. 파트 4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내가 논의하라고 한건 논의를 하라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파트 4를 공부했다고 이해하지. 그냥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혼자서 알아서 하고 그냥 보고서 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로는 그 학생이 그걸 이해했다고 내가 이해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냥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내용은 구글에 보면은 밑에 다 있는 거 아니야. 그걸 그냥 카피해서 갖다 놓고 저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내용을 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보태주기도 하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한번 거치고 나야지 적어도 우리 반의 학생의 몇 명은 그걸 이해했다고 내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다른 학생도 그거는 내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 학생한테 물어봐서라도 이해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거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또 이해할 수 있지. 그 부분을 이제 앞에 부분에 보태면 되는데, 그 메이 PBL 부분에서도 보면 문제풀이도 좀그 저기 어떤 문제는 한 사람도 새롭게 시도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 그치? 네. 근데 그런 어떤 학생은 또 그쪽 문제풀이만 집중해서 한 학생들. 그런 내 자료를 몇 개를 자네한테 같이 참고로 줄 테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은 지금 다시 디스커션하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부분은 다른 학생들과 공유한 자료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코멘트 쓰고 파이널라이즈만 쓰라고. 그치? 그렇게 하면 자네들 보고서 중에서 미싱한 부분들 있지? 자네가 쭉할때이 부분은 익숙한 건쭉 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다 그러는 거지 자신 없는 거는 뺐을 거 아니야. 그건 참여 안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그중에 중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 다른 학생, 그거를 푼 학생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였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그것들도 반영을 해서 집어넣으라고. 그때 그냥 복사해 놓으면 표절이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자기 코멘트를 달면, 그러면 자네 신분의 그 전체 파이널 이그잼에서 빠진 부분들이 채워지겠지. 그치? 채워야지.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가 완성이 되지. 그렇게 하면 그거 쭉 읽으면은, 아, 그전에는 이해 못했던 부분도 이해가 되지. 그렇게 하고, 그거를 한번 이제 10분 정도, 10분 내외로 동영상 만들 수 있죠?
아, 뭐, 예. 자네 그냥 노트북에서 자네 발표 자료 띄워놓고, 그러고서는 그냥 녹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스크린 캡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 폰. 계속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설명. 그치? 그때 뭐, 저기, 자네가 설명하기, 시간 안에 하기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지난번에 해봤지만, 이렇게 볼드로 해놓든지, 뭐, 색깔을 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주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녹화를 한 것을, 그거를, 저기, 지메일, 저기 뭐냐, 그 어디다가 뭐 대용량 메일로 보내거나, 또는 그, 저기, 첨부해도 되잖아, 우리, 그, 저, Q&A에. 있지, 아니면 과제하면 이제 주차할 수 있고. 근데 과제하면 너무, 동영상 과제하면 안 올라갈 거고, 어차피 서로 상호평가하는 거니까, 그 발표는, 동영상 발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Q&A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동영상.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네는 기말고사를 보고서도 내고, 또 동영상 발표도 한 셈이 됐지? 또 다른 학생들이 그거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고 따라서 할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이제 중심으로 좋은 학점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은 이게 엉터리인지 아닌지는 뻔히 알잖아. 보고서를 남의 거를 복사해서 하는 학생인지 자기가 만든 건지도 발표하는 거 들으면은 대충 알수 있지 않아? 그러면 거기에 약간 이상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 동영상 올려놓은 걸 보고 어느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지. 그럼 그 부분을 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이게 진짜 그 남이 도와줘서 한 건지 자기가 한 건지도 구분할 수 있지.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은 적어도 진짜 잘하는 학생이 누군지 하고 그 저기 뭐냐, 흉내내는 학생이 누군지 또안한 학생이 누군지는 구분이 되잖아. 그러면 A하고 B하고 그다음에 뭐 F하고가 구분이 되지. 그렇게, 그게 내 생각이야. 그 정도는 뭘 하는데 큰 어려움 없겠지? 기말고사 적어도 보는 건데. 뭐, 날짜 정해서 외워서 여기 오프라인 시험 본다고, 저기, 150, 뭐, 이렇게, 운동장 애들, 뭐, 100명, 300명 놓을 자리에다가 벌려놓고서는 모여서 감독자 몇명 데려가서 땡볕에서 시험 보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더 현명하지 않아? 그래. 그리고 더구나 비 오거나 그러면은 골치 아파서 어떤 선생님들은 저기 모여서 강의실에서는 인원이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저쪽 그 족구장에다가 책상을 좀 내달라고 한 100개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시험 보게. 그게 예를 들어 요새 같이 비도 오고 해가 쨍쨍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럴 때 그거 대책이 없다고 누가 갖다 날르고 또 가져오고 또 닦고 그런 방법은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시험을 카메라 켜놓고 시험 보는 것도 부정행위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지, 요새 막 뉴스에 나오고 해. 근데 외국에서 그렇게 그런 문제가 크게 안 생기는 게다 테이크홈 이그제임을 디폴트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는 게 테이크홈 이그제임이니까 페어하잖아. 충분하게 기회를 주고 찬스가. 자기가 확실하게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니까 준비가 됐다 그러면 발표하고 그걸로 평가받으면 그러면 공정하게 평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별로 어려운 점 없겠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뭐 파트 1에서 4까지 이제 아울러서 이제 파이널을 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은 제가 한 거, 다른 학생이 한거 이외에도 아, 이 내용은 좀 추가되면 좋겠다 하는 것도 추가해. 올, 추가해. 추가해. 자네들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했잖아, 그동안. 자네들이 보면 어때? 이 친구는 이쪽에만 관심이 있고, 이 친구는 저쪽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 포커스가 달라. 근데 사실 이걸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될 것들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내가 여러분들이 보라고 준 거잖아. 지금부터 해야, 그 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게끔 그 역량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내 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그게 파이널 이그제임이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의 중요한 거를 열심히 한 학생은 다 가지고 있게 되지. 다시 한번 쭉 발표하려고 그러면 쭉 다시 보게 되겠지. 보고 저는 지금,
그래. 네네. 그래. 저는 그때. 지금 그냥 거의 재본해서 다시 깔끔하게 볼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막 고치고 있는데. 아. 예. 뭐, 그, 아니, 뭐, 아니, 그, 이제, 사실 그렇게 만들면 이것도 있어. 학생 포트폴리오 콘테스트 그런 것도 있어. 아. 어떤 과목을 배웠는데 그걸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래서 예. 그걸로 그렇게 잘 학습 내용을 잘 정리한 학생들, 그런 것들도 상을 주기도 해. 그게 아. 수업할 때나 이럴 때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도 그걸 잘쓸 때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수 있지. 그러니까 친분이 접근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야. 아, 네네. 근데 콘테스트에 나가려는 학생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 아.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충분히 집중하려면 내용을 채우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하고 아. 내용을 다 채운 다음에 일관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 다음에 그걸 어디에 콘테스트에 나간다 그러면 그걸 갖고 고치기만 하면 그러면 되잖아. 아. 그것도 그걸 발표한다 그러면 그걸 갖고 발표 준비만 하면 되잖아. 예. 그 내용이 제대로 되는 게 우선이지. 이쁘게 하는 건 아. 다음이지. 아, 네. 이해됐죠? 네.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자네한테 몇 개야. 그, 저기, 뭐, 다양한 전공 애들 걸 줬어. 공대 학생 것도 줬고, 저, 인문대 학생이 낸 것도 줬고, 그리고 또, 저기, 그 사회과학 대학교 학생이 낸 것도 줬어. 카카오톡이요. 예. 그것들을 참고해가지고, 그 앞에 부분들은 그거, 자네가 볼 때, 이거 좋은 내용이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다. 근데 이 학생들이 사실은 Q&A에 다 하기도 했던 것들을 모아낸 거야. 근데 Q&A에 있지만 거기에 파이널 코멘트는 자네가 다 찾아보기 힘드니까 못 다른 것들 있잖아. 못본게 있잖아. 벌써 몇달 전에 한 내용들인데 지금 그걸 찍어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거는 아니까 자기 건다 찾아서 다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자네가, 아, 이런 내용이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됐구나. 이 학생은 이런 걸 했구나. 그런 것들, 새로 아는 것들을 자네 거엔 다 끼워넣어. 이 학생 이름을 넣어줘서. 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뭐 예를 들어 불문과 누구가 학생 이런 얘기해서 이런 의견을 냈었다. 나도 동의한다. 또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글로벌 경제학과 학생 누구가 이렇게 이런 의견, 이런 문제 이렇게 풀었고 거기서 이런 걸 배웠다고 한다. 아, 나도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자네께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사실 자네 거 하나가 잘 만들어지면,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자네 거를 보고 그혹 자기가 빠뜨린 것들을 다 이해할 거 아니야. 네네. 아, 네. 그러면 자기가 자기보다 더 잘한 학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지. 그렇지? 그럼 그 학생도 실력이 늘어나지. 네네. 예. 그러니까 그 학생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네를 A 플러스를 줬다고 해도, 그리고 그 학생이 A를 받았다고 해도 그 학생이 불만을 안 하지. 아, 네. 그 서로 모르면, 그런 자기한테 도움 주는 그런 누구가 없으면, 뭐 나도 열심히 했고 내 것도 누구 못지 않은데 뭐쟤왜 쟤는 A 플러스고 나는 A냐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어떻든지 다 똑같은 목록을 줄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커트라인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그룹핑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 그룹핑에서는 시그니피컨트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즉 A하고 E+는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고, A하고 B는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고, B하고 C는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고, C하고 F는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 그룹핑에 자기가 어디 그룹에 속하냐는 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 모델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고. 제일 잘하는 학생 한 명은, 한두 명은 꼭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그게, 이게, 통계에서도 배우지만, 정규 분포가 있잖아. 분포가 만들어져야지 똑같은 애들만 전체 있어서도 안 되고, 사회에 그런 게 벌어지지도 않잖아. 언제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구리 강자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소리지. 어쨌든, 자네가 이걸 미루지 말고, 그, 지금 내가 자네가 마지막 조언을 주면, 그동안 뭐 열심히 해왔고, 또 5월에 좀 슬로우 했으니까, 지금 6월 지금 첫 주, 한주 동안, 지금 며칠 동안, 남보다 늦게 하지 말고, 먼저 바짝 그 파트 4에서 그 중요한
컨셉트들 있지? 한네 개, 다섯 개, 네개 정도 있어. 그네 개에 대해서 먼저 쭉책 읽으면서, 아, 이런 거 중요한 거다. 이런 건 중요한 거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네가 그래서 좀더 찾아보니까 여기 이거는 나중에 이런 데 활용되더라. 뭐 이런 걸좀더 공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할 수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코드로 내가 뭐 돌려보라는 것도 있잖아. 한번 돌려본 거 그냥 공유할 수 있잖아. 파트 4를 금방 끝낼 수 있지. 그러니까 반은 안 끝내도 대충은 볼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파트 4까지 학습이 끝난 거잖아. 그러면 자네 그 메이 PBL에다가 다른 학생들의 그 메이 PBL에 있었던 것 중에서 자네가 빠뜨렸던 그런 중요한 또는 재미있는 그런 것들. 문제풀이도 자네가 푸는 것도 문제풀이가 자네 크게 임프레시브하게 한게 많지 않았어. 왜냐면 숫자를 바꿔서 해보라고 한다고 진짜 숫자만 바꿨어 하고 사람수 늘려서 한다고 그냥 사람수만 늘려서 했지. 거기에 그걸 좀 진짜 실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어느 책에 있는 좀 손으로 풀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를 가져와서 푼 것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새 문제를 풀어봤다 그러는데 진짜 리얼리 뮤싱인 것이 별로 없잖아. 굉장히 수동적이지. 그냥 해보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나름대로 응용은 해보려 했었는데, 아, 쉽지 이거는 않지. 코딩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때, 뭐지, 솔브에서 딱그 값만 취해갖고 어떻게 하냐고 올렸던 그 질문도 있었듯이, 그치.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고민을 했으면 여러 개 중에 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고민하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는 임프레시브한 게 뭐가 있어서 아, 이렇게 배운 거를 이렇게 쓰니까 이런 걸할수 있구나. 이전에 할수 없었던 거를 지금 할수 있게 됐다. 그거를 하나,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게 돼서 그게 쌓여야지만 자기 실력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 가서도 너 이거 뭐 배웠냐, 선형대사를 배웠냐, 그러면 아, 내가 그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런 내가 배운 테크닉을, 이런 코드를 배운 걸 적용해서 이런 걸 했다. 지적분학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에 내가 그 1학년 때 배웠을 때는 여기까지 배웠었는데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수학에서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에 이렇게 코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삼중 적분을 하건 또는 뭐 서페이스 인테그럴을 하건 이렇게 복잡하고 아름다운 이런 오브젝트의 이 표면적을 또는 부피를 내가 이렇게 구했다. 이거를 그전의 방법으로 내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방법으로는 근데 절대로 이 표면적을 못 구했을 텐데 그리고 그림도 못 그렸을 텐데 이렇게 복잡한 이런 그 오브젝트에 내가 이 부피를 구했다. 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통계 처리를 하면서도 데이터가 전에는 뭐 이렇게 손으로 풀어서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거 구했었는데 지금 데이터가 엄청 큰 예를 들어 200개, 300개 또는 500개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도 딱 분산을 하고 구하고 그리고 도표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거기 그 데이터 처리를 했다. 뭐 하는 것들을 실제로 안 해봤던 것이 있잖아. 코드를 쓰기 전에는 할수 없었던. 그런 게그 챕터별로 한두 개씩만 있어도 그게 이 우리 강좌에서를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가 나지. 책 읽는 내용만 그냥 봤다는 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지. 그런 의미야.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보여주면 다른 학생도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알고 해볼 더 재밌는 걸 해볼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한다면 그게 아마 저기 하버드나 MIT나 뭐 스탠퍼드 학생들이 이 과목을 배웠을 때보다도 더 훌륭한 성과를 내는 그런 학생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비슷한 과목들을 배웠다 그래도 실제 그 일을 하는 인재들을 만들어내려고 이걸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몇 명이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거니까, 넋을 살릴 거니까. 그런 그 창의적인 시도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지. 성균관대학교가 그런 학생들을 배출하고 싶은 거지. 수능 점수 몇 점을, 만점을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학생들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배출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리워드를 주려고 하는 거고.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PBL 보고서들을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파트 4를 빨리 끝내놓고 파트 A PBL에다가 사이에 끼워놓고
그다음에 코멘트 달고 거기다가 파트4에 이제 자네가 올려놓으면 거기에 코멘트를 달는 거 아니야? 파이널 네. 그럼 그거 그냥 보태서 마무리 지어서 그래서 나한테 제출을 하면은 내가 보고 바로 코멘트를 줄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고치라고? 그럼 그대로 그리고 시간도 내가 정해줄 거 아니야? 자네께 여기 훌륭하면 뭐 15분을 해라 또는 20분 발표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진짜 별 내용이 없다 그러면 뭐 5분 동안 그냥 어디만 발표해라. 왜냐하면 다른 건 다른 학생하고 다 비슷하기 때문에 별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에 자기가 준비한 거에 중요한 부분을 쭉 설명해 주게 되면 그러면 그게 나한테도 평가를 받는 게 되고 또 학생들이 볼 때도 다 똑같이 10분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한 학생 거는 20분 걸 듣고 진짜 부실하게 한 학생 거는 3분만 듣고 그게 맞지 않아? 그렇게 하고 그리고 평가할 수 있잖아. 그럼 그게 학점으로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해도 누구도 이의가 없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건 그런 식이야. 그게 이런 온라인 강의라든지 또 그리고 저기 뭐 K-MOOC라든지 그런 데에는 그게 더 맞는 그런 방법인 거야. 성적을 기록하는 학생도 배우는 게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기여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그리고 시간이 없고 실력이 없는 학생은 좀 조금 배우고. 그렇지만은 다른 학생들부터 많이 배우고 대신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적당한 성적을 얻으면 되는 거고 또 자기의 필요한 지식만큼의 자기의 그 파이널 PBL 보고서가 있어서 나중에 남한테 이 과목을 배웠다 그러면 자기는 나는 요걸 배웠다 그래야지 아주 잘한 학생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건 잘 모르잖아 내가 공부한 게 아니니까 그건 좀 의미가 없지. 자기는 자기가 만든 보고서를 자기가 발표하는 거, 그게 자기 지식이지.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지.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이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과목을 추가로 또 들으면 되는 거야. 그때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지금 그 오늘 나랑 얘기한 내용 있지? 그 내용을 Q&A에다가 정리해서 올려놓고, 오늘 이런 조언을 얻었고,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대로 해서 자네는 마무리를 해. 일주일, 한 지금부터 한 일주일 안에 다음 주까지 자네는 먼저 해버려. 그러면 다른 과목,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과목도 다 기말고사 봐야 되잖아. 바빠지잖아. 그때 자네는 기말고사 우리 걸 먼저 끝내놨으니까. 부담 갖지 않고 다른 데 집중할 수 있잖아. 그게 요번 학기를 다 성공적으로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야. 내가 자네한테 숙제를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자네에게 큰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래.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 과목은 먼저 저기 잘 마무리해서 후회 없도록 하고 그 다음 또 남는 시간으로 다른 과목들에 집중해서 다른 과목도 하나하나씩 잘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해요.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이번에 도전 학기 있는 거 알아요? 이번 여름 3주 동안? 도전 학기라서 뭐 16주를 15주로 한다 뭐 그런 얘기 아니, 그게 들었었는데. 아니라 이번 여름방학 동안. 그런 방학 동안이요? 여름방학 동안 그 과목이 한 20개, 30개 정도 과목이 개설돼. 1학점, 2학점, 3학점짜리 과목들. 무료로. 그리고 2학기에 성적으로 나가. 학점은. 2학기 성적표에 찍혀. 이게 무료로 되는 거야. 그게 다 인공지능 관련 과목들이야, 대부분. 전부. 그래서 어디 인턴 하거나 하는 것 같이, 여름방학 때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많은 과목 중에서 과목을 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특별한 혜택이야. 보통 서머스쿨 하면은 등록 다 온라인이야. 그리고 서머스쿨 하면은 자기가 추가로 등록금을 내잖아. 자습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집에서 다 듣고 그리고
여름 가을 학기 학점이 요새 학점 최대 학점이 몇 학점이지? 보통 18학점이죠. 거기에 3학점 추가해서 2학기에는 21학점까지 들을 수 있게끔 허용해줘. 자네 졸업 학점 이제 몇 학점 남았어? 지금 다 해서 이제 거의 그냥 졸업하는 작품만 하고 하면은 거의 이제 졸업합니다. 아, 이제 다 거의. 마무리했구나. 근데 보통 예를 들어 2학년, 3학년 학생들 같으면 그러면 미리 학점을 따두면 그러면 마지막 학기나 이런 때 자기가 또는 4학년 1학기 때 자기가 집중할 수 있잖아. 포트폴리오 수업 중에 집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성적을 미리 필요한 것들을 따두면 그 스킬도 요번에 그 여름 학기는 그래서 전체 전임 교수들이 다 투입될 거고 우수한 전임 교수들이 다 투입될 거고 그리고 학생들은 무료로 하고 그 교수님들은 걸 책임실수로 인정해주기로 했어. 그래서 요번 여름은 요번 여름 학기에 도전 학기는 굉장히 특별한 내용 찾아보고 그 내용도 공유하세요. 그럼 나한테 성균관대학교가 아주 다른 어떤 학교하고 달리 특별히 제공하는 기회야. 그래. 오케이. 자, 그럼 그렇게 알고, 자,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고, 여름 학기 그런 식으로 그런 기회를 잘 봐서 활용을 잘 하도록 하세요. 교수님도 하시네. 교수님 예. 도전하기. 아까, 지금 우리 과목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았잖아. 처음에 과제 몇개 주니까 우르르 빠져나갔잖아. 그 학생들한테 한번더 기회를 주라고 나보고도 개설을 해달라 그래서 계속 개설을 하고. 차이는 이 여름 학기는 저기 뭐냐. 그 절대평가야. 모든 과목.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상대평가하니까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은 자기들이 성적 잘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철회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열심히 하면 다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겠고 이번 여름 학기는 도전 학기는 특별하니까 도전 학기 강좌들을 유심히 보고 다른 학생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세요. 오늘 나랑 얘기한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놓고 그러면 빠진 게 있으면 내가 보태줄게. 그러면 키워드만이라도 이렇게 올려놔서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한번 올려놔. 그러면 내가 그 자세한 내용을 거기 보태줄게. 중요한 내용들이고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교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그래. 자, 이번 일주일 동안 잘 마무리해. 다른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걸 저는 일주일 동안에 마무리하고 다른 과목에도 집중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